안녕하세요. GUI 튜토리얼 강의를 맡은 한도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GUI 퀴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Git 그래프 VS 코드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it 그래프 익스텐션은 Git의 commit 기록을 그래프 형태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래프에서 commit, 브랜치 생성 등의 기능을 할 때 그래프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Git 그래프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VS 코드 마켓플레이스에 Git 그래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익스텐션이 나옵니다. 이를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Git 그래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소스 제어 탭에 가시면은 기존에 있던 화면과 동일해 보이지만 Git 그래프 아이콘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지금까지의 커밋 기록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Git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 그래프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에는 커밋 기록이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커밋 유저와 커밋 해시, 그리고 언제 커밋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git 로그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 그래프에서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커밋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reate Branch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브랜치 생성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치 네임을 적고 아래 체크아웃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만들어진 브랜치로 바로 체크아웃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다른 방식으로 체크아웃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선 체크하지 않고 브랜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br_a라는 브랜치를 생성했습니다. 좌측 그림에 보시면 메인 브랜치 옆에 br_a라는 브랜치가 따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브랜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체크아웃 브랜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체크아웃이 진행됩니다. 체크아웃을 진행하고 갓 브랜치에서 커밋을 한 번씩 진행한 상태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서 진행한 커밋이고요. 다홍색으로 보이는 커밋은 BRA에서 진행한 커밋입니다.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머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브랜치로 이동한 다음에 체크아웃 한 다음에 BRA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erge into current branch를 눌러주시면 br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로 merge 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다양한 merge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merge conflict가 났다면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merge conflict를 해결하는 방법은
VS 코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머지 컴플렉스 해결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머지 컴플렉트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Now in BRP와 Now in BRA라는 두 라인이 충돌이 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버튼 하나만으로 둘 중에 어떤 라인을 선택할 것인지 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변경 사항 수락을 누르면은 메인 브랜치에 있던 라인이만 남길 수 있고요. 수신 변경 사항을 수락을 누르면 BRA에서 온 라인을 남길 수 있고 두 변경 사항 모두 수락을 누른다면 둘다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 비교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선 예제에서 현재 변경사항 수락 버튼을 눌러서 메인 브랜치에 있던 라인만 남겨보았습니다. 네, 충돌이 잘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밋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소스제어 커밋 메시지란에 머지 브랜치 BRA라는 커밋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커밋 버튼을 눌러주어 커밋을 진행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머지가 잘 진행된 커밋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지가 잘 진행되었다면 이제 BRA 브랜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 브랜치를 지워보겠습니다. BRA 브랜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Delete 브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브랜치가 손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가 삭제된 상태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머지가 진행되었는지 커밋 히스토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버전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GUI 킷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진행한 다음에 GUI 킷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GUI 킷 기능을 간단한 add commit push 명령어들을 진행해 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렌즈 익스텐션에서 지원하는 블레임 기능을 통해 코드 스페이스 혹은 별도의 탭을 띄어서 커밋 히스토리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git 그래프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브랜치를 만들어 보고 머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머지 컴플릭트가 발생했을 때 VS 코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머지 컴플릭트 해결 방법을 통해서 머지 컴플릭트를 해결하고 브랜치를 지우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GUI 킷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